다음 뉴스입니다.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살해한 뒤에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고등학생은 비디오를 흉내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. 김현석 기자입니다. 서울 모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최모 군. 최 군은 지난 18일 저녁 초등학교 4학년 박준우 군을 납치했습니다. 폭력 비디오에서 본 대로 박 군의 팔, 다리를 묶고 소리 지르는 박 군의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았습니다. 싸우고 묶은 데를 때리는 건 생각났어.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. 최 군은 숨진 박 군을 담요로 둘러싼 채 내버려두고 태연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최 군은 이어 박 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. 경찰은 돈을 받으러 나온 최 군을 붙잡긴 했지만 수사에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. 숨진 박 군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하려 해 초동수사에 실패했습니다. 본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. 그쪽으로 몰면서 형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단순 가출이라는 것을 확인서를 찍어달라. 확인서 찍었어요. 박 군이 살해된 곳은 파출소에서 2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여기는 지금 사실이 여기 있으면서 공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뒤에 있는 거죠. 예. 비디오를 본 대로 행동하는 10대들. 판단력을 잃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.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.